사랑하는 연인이나 예. 부부의 인연은 예.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? 참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저는 직접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만약에 판타지적으로 받아들이고 SF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부분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. 하지만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돌을 닦으면서 참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팔자대로 신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일반 무속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안도 일찍 열렸고 그런 부분을 다 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운 거죠. 또 오늘 또 이런 영상이 나왔을 때 니플로 이렇게 달죠. 아 그런 게 어딨어요?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? 우선은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죄에 따라서 극락과 지옥을 이제 정해진 상태에서 환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. 판관이.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되시겠죠. 너는 그러면은 환생을 할 거냐? 안 할 거냐? 물어봤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. 환생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환생 절차를 밟으면 물어봐요. 죄를 이제 안 짓고 이제 극락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주어져요. 정말 나라를 구할 만큼 의인이다, 의인.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선택권을 주어주냐? 큰 부자로 살 것이냐? 뭐, 예를 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연예인으로 살 것이냐? 아니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살 것이냐? 거기에 자녀로 태어나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권을 줍니다. 그래서 정말 편하게 만약에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. 이렇게 하면 돼요. 전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. 그럼 바로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입을 해요. 아무개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입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넘겨요. 서류가 일종의 넘기고 나서 이제 환생을 할 수 있는 그 방으로 이제 영혼이 옮겨가요.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환생을 했으면은 아예 없는 건가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일부의 영혼이 압축이 돼가지고 환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. 근데 영혼 자체는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깊이나 넓이가 크기 때문에 일부분이 빠져나갔다 해서 이 부분이 뭐 균열이 되거나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이런 심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그래서 환생방은 어떻게 생겼냐? 사실 굉장히 커요.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운동장에 뭐 한 수십 배? 그것도 표현이 작아요. 수백 배 정도의 큰 공간에 그 왜 뽑기 아시죠? 뽑기 인형. 그것처럼 조그만 뭐 한 표현을 하자면 사람 머리 정도만한 그런 구슬 같은 거에 애기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색깔이 전부 다 황금색으로 다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. 어떻게 구분을 하냐? 여기에 이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표식을 해놔요. 이 사람은 재벌로 태어나게 뭐 한다. 이런 식으로 표시. 그 다음에 아들이다. 뭐 여자다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난다. 이런 식으로. 아니면 부자로 태어난다. 또는 연예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다. 표식을 해놔요. 그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삼신할머니가 각지에서 모이십니다. 아 오늘 주제가 재밌죠 생각보다. 예, 삼신할머니가 한 분이 아니시거든요. 미국 담당하는 삼신할머니, 영국 담당하는 삼신할머니, 프랑스 담당, 그 다음에 아시아 담당, 한국의 서울에 담당하는 삼신할머니 모여서 하나씩 나갈 때마다 잘 나가는지 검사를 합니다. 그리고 자기 구역이란 게 있잖아요. 검사를 할 때 그분이 맞는 그 구역에 서서 검사를 해요. 그래서 그 나가는 출구가 한 수천 개, 수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바다락 나갑니다. 그 하루에 뭐 100명이 나가든 뭐 200명이 나가든 나가겠죠. 그렇게 해서 환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과거의 전생의 인연과 그거를 다 통계한 그 언어로 이렇게 적어있단 말이에요. 그 인연에 따라서 과거에 뭐 부부로 사이가 좋은 사람 다시 부부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인연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부의 인연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부부가 됐는데 굳이
왜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건가? 진짜 연분하고 가짜 연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부부의 어렵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부인이 커피 드시면서 남편 막 욕하고 아 진짜 못됐다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닌 건가 서로 위하면서 부부의 인연을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부부의 인연을 간 거잖아요. 잘 살고 행복하게 이쁘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벼락댐이었습니다. 벼락댐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.